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뉴스를 보는 시간이죠. 문현진의 불주댕이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도 불주댕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는 설날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명절 때 가족분들과 재밌게 잘 보내시면서 불주댕이도 같이 공유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뉴스를 보러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뉴스는요, 미국의 고용이 괴물급 고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비농업에서 나온 고용이 35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했던 18만 명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18만 5천만 명을 거의 두 배나 뛰어넘는 수치가 나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죠. 아무래도 금리가 자꾸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경제가 안 좋지 않느냐,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 좀 내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고용이 잘 나오다 보니까 경제가 안 좋기는 개뿔, 너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다음 뉴스를 보시게 됩니다. 되면요, 미니애폴리스 여는 총재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증시는 금리를 빨리 서두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금리가 이렇게 인하가 되는 것이 아니면은 증시가 폭락 나오고 이런 요즘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 또좀 트렌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냥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경제가 좋아진 거니까 그거가 좋게 받아들이면 어떻겠니? 실적 잘 나오고 있잖아 기업들. 그러니까 올라가자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다라는 거죠. 특히나 IMF에 이어가지고 OECD에서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조금 전망치를 끌어올렸습니다. 2.7에서 2.9%까지 이렇게 올리고 내년은 3%까지 예상을 하면서 경기 침체는 없을 것 같다라고 그냥 완전히 일축해버리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경기 회복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전망치들의 단점이 뭐냐면요, 아무 일 없을 때 저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무슨 일이 발생이 되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오게 된다면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이 약간은 이게 무조건적으로 전망이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이 정보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고 그럼 무조건 상승 베팅 가자 이런 식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리스크 관리는 항상 스스로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될 거라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이제 증시가 밑으로 가는 것보다는 위로 가는 게 낫지 않겠니라고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우존스라든지 나스닥도 상승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금리는 도대체 어떻게 떨어질 것인가, 또는 금리는 어떻게 앞으로 정책이 나올 것인가라는 이야기에서는요, 더 늦게 더 가파른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실제로 2006년까지 금리가 올라갔었어요. 우리가 2004년부터 해서 2006년까지 금리가 올라간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한 1년 반 정도 만에 거의 4%에 가까운 금리가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해서 고금리가 지속이 돼요. 2007년까지 고금리가 지속이 됩니다. 그렇게 고금리로 지속이 되고 난 다음에 2007년에 갑자기 이제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말쯤에 발생이 되면서 그때부터 금리를 가파르게 내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시장이 예상하는 것도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어떤 리스크라던가 문제가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특히나 그 문제는 아마 금융 리스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금융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금리를 인하시킬 것이다라고 예상을 이제 조금씩 전망치를 바꾸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이 불주댕이 시간에서도 말씀드린 게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리지 못하고 어떤 위기나 리스크가 발생이 되었을 때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요라고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 이제 골드만삭스도 그런 식으로 전망을 좀 바꿔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옳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큰 어떤 외국계 기업에서 그렇게 전망을 바꿨다라는 것은 제가 분석한 게 그래도 틀리진 않은 방향인가 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되겠죠. 자, 어쨌든 이제 금리를 굉장히 가파르게 나중에 이후에 뭔가 빨리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불주댕이 시간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억하실 겁니다. 공매도 금지가 되고 난 다음에 외국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증시 인상밖에 없다. 그러니까 증시를 상승시키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저PBR 테마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 부양책이 나오고 최근에 들어온 매수세를 생각 한번 해본다면은 아마 올 상반기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은 증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언제까지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전까지라는 거죠. 그때까지 이제 우리는 뭔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대한 우리는 현금 확보에 주력을 다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현금 확보를 위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모든 게 좋은 것만 있느냐
나라라고 하면 아닙니다. 미국과 후티 반군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후티 공격에 이어가지고 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가 또 갈등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홍해 라인에 지금 또 물류 대란이 또 새로운 뇌관이 터지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해서 또 물류 가격이 또 올라간다든지 해상 운임이 가격 올라간다든지 또는 유가가 또 요즘에 좀 올라가고 있어서 경유 가격이 다시 또 치솟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또 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감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뭐 물론 미국은 이란과의 확전을 바라지 않는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전쟁으로 인해서 제일 수혜를 보고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국가가 어딘가 하면 미국 아니겠습니까? 방산 쪽으로 해서 제일 많이 돈을 벌겠죠. 특히나 기름값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미국도 기름을 생산하기 시작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유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걸 팔아가지고 또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전쟁 난다고 했을 때, 전쟁이 좀 더 심화된다고 했을 때 손해볼 것은 없는 게 미국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명절 동안에 우리는 쉬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은 증시가 더 움직이고 세상은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제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너무 방심도 하지 마시고 나오는 뉴스들을 좀 잘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 뭐 어쨌든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또 불주댕이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또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상반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변수라고 한다면 중동일 것 같은데, 그리고 금융 리스크일 것 같은데, 그것도 당장에 뭐 크게 엄청나게 뭐 확전이 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심각한 테러가 일어난다든지 그러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하던 대로 조심스럽게 투자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뭐 증시 상반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도 예측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크게 뭐 놀랄 것도 크게 기대할 것도 없다. 그래서 명절 때 여러분들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보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또 청룡의 해 밝아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여러분들 이루고자 하는 모든 소원들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약간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이루려면 내가 잘라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모습, 이렇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서 제 채널을 열심히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보기 좋으니까 그렇게 꾸준히 노력하셔가지고 훌륭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도 불주댕이 시간과 역발상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테니까요.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의 불주댕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보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응원 댓글도 달아주신다면 저희가 항상 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